회장님, 살살하세요. 이거 좀 드시면서. 그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와이프가 윗집 남자랑 바람이 났고 형님은 다시 첫사랑이랑 바람이 났다. 이게 맞바람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소장부터 접수합시다. 소장, 소장. 걱정을 하지 말아요, 형님.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 1타였다니까. 1타 변호사님, 저도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 바람이 났어. 형님들, 오늘 상담할까? 하통수야, 나 너무 무섭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내가 점점 이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게 아휴, 너무 소름 끼쳐. 근데 은별이 안 보고 싶어? 네 딸년 아직도 소년원에 있지? 면회도 한 번 안 왔다면서. 저리 꺼져, 이 버러지 새끼야. 어이, 무기, 너 임마 이... 너는 우리랑 이렇게 말을 섞을 빵번이 아니야. 짜져있어, 퇴! 빵장한테 붙어서 빌빌거리고 사니까 좋냐?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 고작 빵장 똘만이야. 아, 좀 봐요, 그 회사 로고 네 거라며. 너 개털이지? 죽고 싶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우윤이랑 그 딸년부터 죽여버릴 거야. 네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죄다 망가뜨려주겠어. 이 미친 새끼가! 어이, 무기! 너는 나갈 일 없다고 폭력 정도로 괜찮다는 거야? 이 쪼다놈이 진짜! 너 이 개자식들 이거 말고 나한테 씨! 안 돼 안 돼! 나봐! 위험해! 나봐! 너 이거 안 된다고! 너 이거 봐! 나봐! 나봐! 아이고 What is it?
새끼야! 이불 봐! 이불 봐! 죽지로! 아이 뭐야! 아이 기저! 어떤 새끼야! 왜 빨리 앰뷸런스 불러와! 헬기 추선에 교사건 발생! 부송자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한번 밖에! 발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 정신 좀 차려봐! 아, 이봐, 그 좀 뭐 진통제 같은 거 좀 더 쳐 넣어! 동맥을 건드려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 입주합니다. 수갑은 검사 후에 나중에 채우도록 하죠. 아니요, 안 됩니다. 검사 받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 구치소를 연락해서 수술 확인서 받아오세요. 예, 네, 병원 도착했습니다. 아, 상태가 위급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네요. 확인서 지금 바로 발급되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의사는 매수해 뒀으니 뒤탈은 없을 겁니다. 응급실 교대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하라는 건? 뒷자리에 있습니다. 피가 딱 1시간이야. 1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어림없이 죽는 거야. 출발해. 힘쓰는 것 짜고 날 살인자로 만들어? 죽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네, 전 도착해 있어요. 저도요,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네, 금방 나갈게요. 저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 긴장했나 봐요. 네,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잘 가시게, 로건. 아, 아우베야. 주단태가 지 손으로 찌른 거예요. 다 쏘한 거라고요. 주단태 소매에서 칫솔칼이 나왔어요. 분명해요. 그게 말이 돼? 지 손으로 대동맥을 끊는 미친놈이 어딨어? 칫솔칼에서 네 지문이 나왔어. 목격자도 있고. 목격자라뇨? 누가? 내일이 이심 공판인데 하루만 참지 그랬어. 왜 이런 짓을 벌려? 내일 공판 취소됐어. 집행유예도 물 건너 갔고. 도박원을 끌고 가? 아,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어, 내 말 안 믿는 건데, 어? 녹지가 누구야? 누가 왔다는 건데, 씨! 이규진? 너야, 씨! 야, 내 자식! 목격자야, 너야! 어쩌냐. 내가 봤어, 네가 찌르는 거. 아무리 인간이 미워도 그렇지. 사람이 데려고 들어온 구치소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이 개자식! 주단태랑 짱터지! 어? 주회장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이 개자식이 이제! 너 내가 죽겠어! 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 너이 개자식! 미안하게 됐어, 하박사. 규진이가 여기서 인생을 너무 많이 배워버렸거든. 아이고, 아니 나를 꺼내주겠다고? 야, 뭔가 착각을 거창하게 하고 있네. 야, 넌 무기야. 이 형님은 곧 보석으로 나갈 거고. 부모한테 손절당한 거 소문 다 났는데 무슨 수로? 네 엄마가 네 전화 스팸 처리했다며. 이 자식이. 네 보석금 나 내줄게. 빙신아, 아직도 똥품을 잡고 싶냐? 개수자 부리지 마라. 나 여기서 곧 나갈 거거든. 못 믿겠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주단태 라인 제대로 탈 기회 주는 거야. 특별히 너한테. 대신 하윤철 칫솔 하나만 훔쳐와. 아이, 주단태 미친놈, 완전 미친놈이야. 뉴스 들어봐. 네. 방금 전 전수지구 27번지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미교포인 로건리 코퍼레이션 대표로 폭발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폭발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의 목격자 및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이씨!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금방까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니, 진짜 이거 도저히 틀림없어. 병원 치료는 전부 폐쇄하고 전 경찰에 연락해서 일대 검문 명령 내려. 어사들 움직여! 여기 좀 와보세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선망상태에서 혼자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찾아서 다행이네요. 왜? 꺼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아니, 옮겼어요. 뭐해? 수조철로 옮겨. 이쪽. 120초 차지. 시작. 150초 차지. 시작. 200초 차지. 시작. 네가 그런 거지. 너밖에 그럴 사람 없어. 너밖에. 안녕하십니까. 아, 정 대법관님의 후배입니다. 이번 이심은 저희 로펌에서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대법관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신경 쓰셨는지 브리핑 한번 들어볼까요? 심수현 씨 감금 사건은 천선일의 단독 범행으로 스토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로나 사건은 머리를 다친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문제 삼을까 합니다. 아, 하나 더. 민설아 씨 신유기는 하윤철 쪽으로 몰죠?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한 걸로. 환자 드레싱이요. 이거 어쩌지? 링거줄이 빠져있네. 너 같은 쓰레기는 두 번 다시 밖에 나선 안 돼. 죽어 주자한테.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다니 이런거 아닌데. 보고 싶었어 심수련. 섭섭하게 더 아름다워졌네. 미친 새끼. 너 아직 로건 죽인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안 보여? 죽을 뻔한 전 남편한테 말이 너무 심한데? 죽여버리고 몇 가지던데? 설마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라도 한 거야? 야, 이거 마음이 찢어지는데?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그 전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갈 뿐이야. 민설아, 로건처럼. 민설아 아빠도 있었네.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그러니까 제발 심수련 아무 짓도 하지 마. 닥쳐. 너를 아껴. 날 다시 상대하려면. 나. 나.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더 이상 법의 심판 따위 기대하지 않아. 네가 하던 방식대로 사람이 아니게 숨통을 끊어놓고 말겠어. 저희가 살자. 미치야 사이코패스. 저라 나도 정신차려. 나 사람을 죽이게 내버려둬. 가만있어.